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본 투표일을 앞두고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유불리를 떠나 모든 조건을 수용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일화뿐만 아니라 제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제 간절했던 지난 석 달 반 동안의 노력이 야권 승리에 기여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 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면서 거듭 느끼고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가 급박해지자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여당 대표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그 와중에 계속 터져나오는 이 정권 실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남탓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저들의 사과, 위선, 부정의 삼중 콜라보는 이 정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정권은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위선을 다 떨면서 뒤에서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은 다하는 위선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서울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정권을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이 정권을 계속 방치하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을 깔보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월 7일 반드시 투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선적이고 반민주적 권력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의 본질입니다. 촛불 정신을 배신한 정권에게 때묻지 않고 정의로운 진짜 촛불 정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정치 권력 간에, 세력 간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타협과 절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제도 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치는 권력의 사유화와 제도 권력의 남용을 막을 때 지켜질 수 있는데 그 기반 또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들은 온갖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권력, 지방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저들의 배는 계속해서 기름져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과 합리 등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이 모두 파괴되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능, 불의와 비리, 내로남불,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원인은 바로 저들의 무능과 위선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면 아무도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기울어져 만들어진 고랑에 고인 물은 반드시 썩듯이 과도한 독과점 권력 또한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이제 잘못된 세력에게 잘못 건네진 국민의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거짓과 위선의 시대를 끝냅시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냅시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일으켜 세웁시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투표로 부동산 망국의 주범, 백신 무능의 주범,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심판합시다. 저들을 심판하여 분노의 시대, 절망의 시대, 좌절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리하여 오는 4월 7일을 대한민국 회생의 날, 대한민국 새 출발의 날로 만듭시다. 그래서 다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권 또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저들의 실정에 기대고 반사 이익에만 얹혀가려는 낡은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기대고 비판만 해서는 야권도 미래가 없습니다. 야권이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이기고 대권에서는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제 야권은 국민들께 선거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교체라는 더 험하고 깊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국민적 대장정의 보폭을 더욱 크게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한 세력의 모습입니다. 정권 교체는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역사적 책임이 더 무겁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야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저 안철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정치의 혁신과 야권의 대통합,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 지더라도 제 선거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듯이 야권 대통합의 약속, 정권교체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 안철수, 명운을 걸고 이 길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족한 제게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격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4월 7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선거는 심판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선택한 정치 세력이 잘하면 계속 밀어주는 것이고 못하면 단호하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오직 역사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